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국내 중소기업 TV 업체를 찾아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수집하는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먼저 이 영상은 너브리님 블로그를 상당히 참조했음을 밝히고요. 사실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당연히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측면과 좋은 TV를 고르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TV는 삼성, LG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브랜드가 모두 100% 중국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한데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TV라는 아이템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프라, 즉 장비, 인력,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즉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뜻이죠. 몇몇 중소기업 TV 중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어서 국산이라고 판매하는 제품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에서 부품을 따로따로 가져와서 조립만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국내 제조를 한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제가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수정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많은 중소기업 TV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이지요. 중국 TV 업체는 우리가 무시할 수준을 이미 한참 지나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중저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월 수천만 대가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 LG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본 브랜드와 중국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양새지요. 중국 TV 업체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조 기술의 안정화를 이루어냈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업체들 간의 규모나 품질에 따라 대기업군, 중기업군, 소기업군으로 나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불량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품질 좋은 TV 고르는 방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좋은 중소기업 TV 고르는 방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쉬운 방법은 중국 대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들여와서 파는 TV를 선택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확실히 스카이워스, TCL, 창홍, 콩카에서 나온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며 불량률이 확실히 낮습니다. 지금 제가 국내에 들여오는 업체를 공개할 수 없지만 공개해도 되는지를 동의를 얻은 다음 하나씩 하나씩 품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둘째, 이제 좋은 물건을 들여온 업체가 판매한 다음에 AS를 잘 처리해주는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다들 전국 서비스망을 갖고 있다고 떠들지만 막상 고장나서 전화해보면 업체가 폐업을 했다든지 전화가 먹통인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AS를 위탁으로만 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즉, 고장나면 본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처리해주는 환상적인 시스템이죠. 셋째, 무상 AS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패널 부분입니다. 즉, 백라이트를 패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년만 무상 AS를 해주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어차피 액정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문제는 백라이트인데 이게 정말 잘 고장나는 부품 중 하나예요. 이 백라이트는 패널이 아닌 것으로 2년 AS를 안 해주는 업체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소비자 보호원의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인데 다음 컨텐츠에서는 패널에 백라이트를 포함하지 않는 업체들의 문제점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한편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TV 업체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옥석을 가리는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저품질의 TV 업체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